전자 배치를 할때이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들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,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받아서 바닥 상태에 채워져야 할 전자가 그 위에 있는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상태부터 전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표현하는데, 이때 싸움 원리에 해당되는 규칙은 첫 번째 최저 에너지부터 들어간다. 앞에서 우리가 그 주양자수가 작은 것부터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그 각운동량 양자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N, 그 S, P, D 순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최저 에너지는 S 오비탈 1S고요. 그 다음에 ES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EP, 3S, 3P, 그 다음에 4S, 3D 뭐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최저 에너지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.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하면은 한 원자 안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갈 때 모두 동일한 네 개의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, 양자수 네 개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N이나 L이나 ML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동일한 양자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1이다. 거기에 L이 이제 S 오비탈이다. 그러면 MS에 해당되는 부분은 0, 0에 해당되는 거고, 이때 여기서 그 마지막에 ML이고요. 그다음에 MS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MS인데, 이 MS 값이 스핀을 말해요. 그래서 스핀이 각각 위아래로 이제 배양이 되어야 된다.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모두 동일한 4개의 양자수 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에 해당되는 수는 2개이며, 그 전자들은 서로 이렇게 반대 배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파울리 베타의 원리고요. 혼투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홀전자가 되도록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. 그럼 빈 오비탈이 있는 경우에는 빈 오비탈이 먼저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쌍을 이룬다라는 그런 원리가 바로 혼투의 규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자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,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,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, 전자 배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. 가능성으로 보자고 했을 때, 그러면 이 지금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첫 번째 전자 배치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, 이 비어 있는데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근접해서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적고 에너지는 가장 높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전자가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그 상장일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다 채워져서 쌍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이제 반자기성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. 그래서 반자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성이나 자장에 끌리는 성질이 없고, 상장일성 물질은 그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